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드디어 포켓몬빵 구해서 이거 먹으려고요. 이런 게 나아버렸네. 이거 포켓몬빵은 친구랑 산책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동네에 있는 모든 편의점 다 가서 하나 발견한 거예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 뽀로로 치즈케이크랑 맛도 똑같고 이거 조금 긴 모양으로 있는데 아예 맛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포켓몬은 안 봐서 큰 감흥이 없는데 옛날에 저는 그 캐롤 빵을 모았었거든요. 띠부띠부실. 여선이 문나라 언니가 이거 먹는 거 보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4월 한 달 동안 GS25시에서 이거를 4개에 3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CU도 그렇고. 마카다미아가 들어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피넛버터가 더 맛있는데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절반은 엄마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드려야 돼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짜장 분말 스푼은 다 넣고 불닭볶음면 액상 스푼은 절반만 넣었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새내기 때 학교 매점에서 분명히 짜장 불닭볶음면이 팔았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좀 더 연두색에 가까운 밝은 컬러의 컵라면을 팔았었는데 제가 그때는 또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고 이럴 때라 그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었는데 약간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된 것 같아요. 단어도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매워요. 절반만 넣으니까 그래도 약간 맛있게 매운 정도여가지고 짜장 맛이 강했는데 먹다 보니까 불닭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 먹었다. 짜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는 성심당에서 사온 초코티소, 초구마, 튀김소보로, 그리고 여기는 옥수수 꽈배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튀김소보로 빵들은 차갑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빵피는 얇고 속이 꽉 차있는 걸 좋아해서 피아제가 안 먹어봤지만 왠지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사실 치소구마랑 튀김소보로는 에어프라이 돌려먹어도 맛있고 초코치소는 무조건 얼먹. 그냥 튀김소보로랑 똑같이 안에는 팥이 들어있고 겉에 초콜릿 코팅이 되어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가루가 이렇게 됐는데 얘는 팔고 있을 때 바로 사서 바로 먹으면 되게 쫄깃하고 따뜻하고 맛있거든요. 제가 생리 중이라 지금 달달한 디저트가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차버려가지고 갑자기 못 먹겠어요. 오늘 먹을 거는 쫀득한 마카롱 제주 녹차. 아니요. 쫀득하진 않고 이렇게 코크가 다 부서지는 타입. 근데 되게 맛있어요. 다음번엔 조금 더 진해 보이는 방금 거는 약간 녹차랑 바닐라 느낌이었어요. 얘는 완전 말차. 진짜 진하다. 마지막 얘는 딱 봐도 약간 초코 들어있는 초코 녹차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게 제일 달렸고 짜잔, 여러분 요거는 황금 올리브 콤보. 그리고 이거는 부산 삼국인의 떡볶이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밀키트예요. 편의점에서 발견한 신상 맥주. 망고에요. 떡은 완전 쌀 가래떡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맵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달달한 맛이에요. 그리고 오래 끓여서 떡에도 양념이 좀 배어있는 아주 맛있는 상태예요. 오늘 먹을 음식은 마카롱입니다. 청치즈, 인절미, 돼지바, 말차 누텔라, 블루베리 크림치즈. 그리고 인절미는 안에 떡이 있는데 아직 해동이 안 돼서 블루베리부터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상큼해요. 제가 사서 냉동실에 2일 둔 건데 숙성이 엄청 잘 됐어요. 코크가 진짜 맛있고 틀리는 느끼하지 않고 코크는 쫀득한 마카롱 정석이에요. 약간 딸기 필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냉동실에 좀 오래 냅뒀더니 해동이 덜 돼서 딱딱해서 그런 건데 입에서 침이랑 녹으면 다시 쫀득한 포크가 돼요. 숙대생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러 갔을 때도 숙대생분들이 한 다섯 명 앞에서 줄 서고 계시더라고요. 좀 인기 있는 곳이죠. 다음은 요거는 말차 누텔라. 얘는 진짜 말차 엄청 진해서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이 쿠키 대박. 향들은 확실히 다른 마카롱보다 짜요. 사실 저는 마카롱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에 다섯 개는 못 먹거든요? 느끼해가지고 못 먹는데 요거 블루베리는 세 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이렇게 반 개, 많아야 한 개 딱 먹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 개씩 잘랐는데 여기 엄마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엄마도 드릴 거예요. 어머, 제 생각에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는 향치즈 빼고 더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엄마는 치즈를 싫어하셔가지고 치즈 빼고는 더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거는 요거였어요. 블루베리. 다음에 이제 마카롱 다 먹어서 한동안 먹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마카롱 먹방 끝! 녹차마루 티라미수예요. 이게 초콜릿인가? 초콜릿이 있어. 먹어 맛있다. 오. 빵에도 커피가 커피를 이렇게 묻혀놔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고 촉촉해요. 맛있다. 근데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잘 드시겠다. 나가지고 이거는 크림이랑 넘길게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강릉여행에서 못 먹어서 아쉬웠던 오징어 순대를 마켓컬리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라면 볶음면이랑 짜파게티 섞은 거. 요거 실제로 보면은 면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조금 넓적한 거랑 얇은 면.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짜장 맛이 약하다고 좀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짜장 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순대는 저는 쌈장이나 초장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물론 시장에서 파는 게 좀 더 맛있긴 한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저 오늘은 여수언니 세트
점점 약과에 스며들어서 약과가 되게 쫀득해지고 왜 이렇게 먹으라는지 알 것 같아요. 알겠어요. 것 같으니까 절반씩만 먹을게요. 완전 해동시키면 약간 쫀득한 느낌이에요. 그냥 딱 말차 향만 생각했을 때는 엄청 진한 편은 아닌데 말차 쿠키를 생각하면 되게 진한 편이에요. 화이트 초코인가? 콕콕 박혀있는 하얀 색깔 씹히는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황치즈. 되게 쫀득하고 안에 꽉 차있고 향이 너무 진해서 황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 민트초코 쿠키. 민초단이긴 한데 약간 베스킨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한정 민초단이거든요. 이거 오늘 첫 끼인데 쿠키가 되게 묵직하고 밀도 높은 쿠키여가지고 이렇게 절반씩 두 개 먹으니까 배불러요. 짠, 오늘 메뉴는 떡볶이랑 만두예요. 떡볶이는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금미역 쌀떡볶이고 2인분 정도 되는데 1인분만 덜어서 갖고 왔고, 이거 만두는 비비고 플랜테이블 비건 만두.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일반 만두랑 똑같은 맛. 이번에 마지막으로 먹을 먹방 음식은 추억의 꽈배기랑 교동약과. 이거 약과는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마켓컬리에서 1800원 주고 샀고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좀 해동시키고 먹어봐. 김에 튀겨놓고 소한 맛. 바닐라 우유 베이스 아이스크림에 꽈배기 처음부터 다 뿌셔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떠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 교동 약과는 엄청 찐득찐득하게 생긴 약과예요. 약과도 그렇죠. 찐득찐득해요. 장인한가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장인한가는 딱 봐도 엄청 달잖아요. 그것보다는 덜 단 그런 약과 같아요. 맛있다. 약과를 사두자니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그냥 딱 한 개만 샀는데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마지막. 되게 별거 없지만 계속 손이 가고 커피랑 잘 어울리는 그런 과자들. 두 달에 걸친 먹방 촬영은 끝이고요. 오늘 또 먹방 촬영 분 열심히 모아서 한여름 중에 또 먹방 콘텐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